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. 이제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북녘당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. 제가 민족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.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상봉 장면입니다. 두 정상이 만나 뜨겁고도 감격적인 악수를 나누었습니다. 남북을 가로막아온 분단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.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. 예.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지진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기 바랍니다. 경복을 짜는 것 같은 그 언당이 결국 모았습니다. 바로 그만큼 이대로 살 수 없다. 우리는 평화 속에서 분야의 민족에게 주고 싶다는 우리 8천만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땅을 내려져 지켜왔습니다. 오늘 우리 표현하였나요? 문 대통령은 역사의 시 지나가는 바로 옷장을 쫓는다. 뭐 그렇게 표현했던데 이 여기 계신 두 분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역사를 믿었던 한민족을 그 죄를 믿었던 두 분은 한 발짝 밀어가셨습니다. 그 과정부터 해서 이번에는 꼭 정말 큰 이 변화의 물결이 오늘 왔으면 좋겠습니다.